S씨는 사진 촬영을 하기 위해 홀로 폐병원을 찾았다. 심령 스팟 중 하나인 폐가에 심취한 그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릴 사진을 찍으러 돌아다니고 있었다. 분위기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 그는 폐병원에 오렌지빛 석양이 내리쬐는 그 타이밍을 노려 카메라 렌즈에 눈을 댔다. 마치 불에 타는 듯 아름다운 색에 잠긴 폐병원은 다른 세상과도 같이 아름다웠다. S씨는 셔터를 누르는 것도 잊고 그저 열심히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런데 그때 S씨의 팔에 열감이 느껴졌다. 왠지 차갑게 느껴지는 석양의 열기와는 다른 팔이 쪼글쪼글하게 늘어붙는 듯한 강한 아픔을 수반한 그런 열감이었다. 아, 뜨거워 씨! S씨는 열감이 느껴지는 팔을 감싸안고 당황스러운 얼굴로 그 자리를 벗어났다. 몇 미터 정도 벗어난 후 자신이 있던 곳을 돌아보니 지면이 시커멓게 타있는 게 보였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온몸이 시커멓게 타서 눌어붙어버린 수덩이 같은 인간이 S씨 쪽을 가만히 노려보고 있었던 것이다. 깜짝 놀란 S씨는 그대로 집까지 도망쳐버렸다. 그리고 S씨의 팔에는 지금도 그때 그 화상의 흔적이 남아있다.